식품과 미생물 그리고 발효 조건이라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현재 한국의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이신 우리 황세란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황세란 박사님의 주제 발표부터 여러분 함께 만나보겠는데요. 자, 여러분의 제가 그 전주 엑스포, 제가 발효식품 엑스포는 매해마다 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라고 하면은 참 대학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발효 문화를 퍼뜨리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무겁지 않고 가볍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만 건드려보고요. 혹시나 더 하고 싶으면 저희하고 같이 함께 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제 전주국제 발효식품 엑스포일 때마다 조금씩 발전하는 거, 그걸 갖다가 저는 좀 아쉬워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우리의 2세들도 이런 걸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선생님들 혼자 오시지 마시고 이제 가족 동원해서 오시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한국의과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있고 지금은 이제 또 따로 발효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관심 가졌던 거는 효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제 대학원에 그 바이오까지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를 한몫에 하려고 하니까 조금 버겁긴 한데 그래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발효과학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그리고 발효가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 것이며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자연이 낳은 생명의 기적, 자연이 낳은 기적의 생명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누구냐고 물으면은 전부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자연이 낳은 기적의 생명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예, 그죠. 미생물입니다. 저는 미생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뭐, 사랑하게 됐습니다가 아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생물을 몰랐을 때는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저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생물이라는 거, 세균 이런 거 생각하면 무섭게 생각하고, 그걸 알고 나면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는 그런 거죠. 그 생명체들이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 이제 미생물이 만든 음식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발효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발효를 해보면서 저는 제가 이제 경험한 거에 의하면은 촉하게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먹기 전부터 걱정을 먼저 하고 먹으니까 더 소화가 잘 안 됐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같이 전국을 이렇게 물을 갈아 먹으면서 달리다 보니까 이 그 소화 흡수 배변 활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싶고 이런 적이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산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딜 가도 걱정이 없고 저와 함께 같이 다니는 미생물의 뭡니까 협조만 있으면 저는 늘 건강하게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선시대 서민의 밥상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셨습니까? 자, 밥그릇이 국그릇하고 밥그릇, 지금 여러분들 밥그릇 국그릇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세수대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미생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살 빼는 거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미생물 힘만 빌리면은 살 빼는 거는 끄떡없습니다. 아, 여기에 이제 여성 선생님들 많이 오셔야 되는데 좀 모자랍니다. 자, 식료의 전 분해로 미리 분해를 해서 효소의 낭비를 줄이고 소화를 용이하게 해주는 게 발효 음식의 특징이고 장점이고 고마운 일이죠. 자, 여기 보면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거 뭔지 아십니까?
파인애플도 굽습니다. 파인애플의 소화효소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로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쟤는 살아있을 때 효소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뷔페라 가면 맨 마지막에 항상 뭐 어떤 거 나눴습니까? 파인애플이 있죠, 그죠? 그거 너 실컷 먹었으니까 이걸로 소화시켜라. 사실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파인애플 없고 엉뚱한 거 있으면 그 집은 잘 모르는 집입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예약하실 때 파인애플 있습니까? 물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그것을 구워버리면은 효소작용이 안 된다는 그런 거죠. 자, 여기 생선도 굽고, 예, 나물 찢고 뽑고, 삶고, 그리고 과일도 굽습니다, 이제는. 과일도 굽고, 채소도 다 굽고. 이러다 보니까 이 화식의 딜레마 속에서 효소가 낭비가 많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 없는 걸 빼내기 위해서는 효소가 충분히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지금 뭐든지 구워서 찌고 삶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효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무슨 일을 할까요? 혈액은 세포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프다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프다 하는 거는 그쪽 있는 세포가 굶어서 그렇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 편에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 딱 벌려가지고 밥 먹여주면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되죠. 내가 먹어서 흡수시켜서 그리고 그걸 걔들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아프다 하는 거는 누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가 아프다 하는 거는. 네. 남자 선생님들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와이프가 주는 대로 먹었어. 그죠? 선생님들이 찾아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발효 이러면 남자 선생님들 엄청 많이 와요. 많이 와가지고 지금 발효에 완전 푹 빠져 있어요. 적어도 제가 가르치는 교실에서는요. 자, 음식은 영양만 주는 것이 아니고 뭐도 형성한다. 노폐물도 형성한다. 이거 왜일까? 세포도 생명이잖아요. 먹고 살아요. 먹고 사니까 먹고 어떻게 합니까? 먹은 다음. 여러분들 혹시 먹은 다음 그걸로 끝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먹은 다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야 되죠. 내보내야 되니까 우리가 내보내듯이 세포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60조에서 70조의 생명체가 그 안에서 살면서 먹고 사고 먹고 사고 해요. 하니까 그 싼 게 어떻게 노폐물로 형성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안 먹는데도 우리 집에는 청소를 해도 뭐가 쌓입니까? 쓰레기가 쌓이죠. 우리 몸에 쓰레기가 쌓여요. 그래서 그 쓰레기로 인해서 우리 몸에 노폐물이 만들어지고, 모세혈관은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은 모세혈관 관략근이 있습니다. 자, 모세혈관 관략근이 있습니다. 아, 내가 여기 약간 실 같은 거 가져다녔는데. 아, 네. 제가 이걸 보여드려요. 자, 여러분 손등을 보십시오. 손등 보이죠? 손등에 무슨 색만 보입니까? 핏줄? 파란색만 보이죠? 네. 자, 하나는 동맥이고 하나는 여기에 정맥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이거? 진짜? 네. 이게 보여요? 이거 보지 말고 요거만 잘 보여요? 빨개서 보이죠? 예, 예. 이게 머리카락보다 굵어요. 요걸 갖다가 여러분은 10분의 1로 잘라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라보세요. 그걸 갖다가 10분의 1로 잘란 거를 갖다가 6개, 7개 묵힌 게 모세혈관입니다. 글로 혈관이 지나가요. 혈액이 지나가요. 그래서 혈액은 도넛처럼 생긴 애가 바로 좁아서, 너무 좁아서 못 지나가니까 지가 알아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지나가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지나가야지만이 세포들한테 전달이 다 돼요. 근데 이 모세혈관은 자기 마을의 세포들을 지켜줘요. 이거 물이 나쁘다. 그럼 어떻게? 여기 보이죠? 뭐가 보이죠? 묶은 거. 이게 모세혈관 관략근이에요. 오지마 하면서 딱 닫아버려요. 근데 얘네들은 옆에, 요 주위에 사는 애들은 찌꺼기라도 좋아하니까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알아서 닫아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굶어죠.
그래서 그쪽에 마비가 오고 그쪽에 이상이 생기고 그쪽에 활동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데 그 조직에 우리도 우리가 말하니까 조직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다. 조직에 문제가 있으면은 세포에 이상이 있으면 조직에 문제가 생기고 그 기관이 통째로 이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허소 낭비를 줄이고 노폐물 형성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이 사람 지금 여기서 못하고 있습니까? 청소합니다. 혈관 청소가 살 길이다 이런 겁니다. 자, 혈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혈관입니다. 나무 같죠? 나무입니다. 나무에다가 물들인 겁니다. 나무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볼까요? 인체 모세혈관, 얼굴에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이, 모세혈관 길이까지 다 합하면 인간의 혈관의 길이가 12만에서 13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의 두 바퀴에서 3분의 1을 돌아간 겁니다. 혹시 돌아보신 기억은 없죠, 그죠? 상상이나 됩니까? 그 정도예요. 자, 모세혈관들입니다. 이거 뭐, 그 간하고 신장하고, 이거는 폐하고 심장하고 이렇게 있죠,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얼굴 빤다고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겋게 돼요. 배 같은데 때리면 별로 안 벌게요. 예, 거기는 그게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장에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위 밖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먹어서 하는 건 안 된다는 그런 거죠. 당연히. 자, 이런 걸로 인해서 모세혈관이 제대로 청소 안 되고 저런 게 끼들고 그 석회, 그러니까 지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석회질도 모세혈관 벽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 보니까 같이 지방하고 붙어가지고 점점점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좁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고지혈증이나 지혈이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구멍을 내야 되겠죠. 이거 좀 더 넓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혈관이 스스로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해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했는데 도저히 더 이상 넓으면은 나도 모르겠다고 탁 터져버리는 게 뇌출혈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혈관 확장하지 않도록 이걸 녹여주는 게 발효 음식이고 발효 음식 중에서도 어떠냐 하면은 산을 먹으면 돼요. 이게 다가산, 주석산, 구연산, 포도산, 레몬산, 산산산 이렇게. 그 사과 먹어가지고 산 만들어내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예 산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뭐가 있으면 좋겠다. 식초가 있으면 좋겠다. 발효 식초입니다. 발효 식초를 먹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발효식초를 먹으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서 먹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드셔야 돼요.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발효를 시작해야 되죠. 자, 지금 막 열심히 많이 많이 발효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발효할 때 아직까지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어떻게 발효를 하고 있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1:1. 선생님들 앞에 지금 예쁜 그거 뭡니까? 예. 파우치에 색깔 다르, 이렇게 모양은 똑같지만 무늬가 다른 거 있죠? 그 두 개가 다릅니다. 다른데요. 자, 이건 제가 연구실에서 만든 천년 발효식초인데요. 요 모양 있죠? 이게 꽃이, 예, 나뭇잎이 위쪽으로 있는 연두색은요, 아로니아 식초입니다. 아로니아를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3년을 아로니아 4만원, 1kg 4만원 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씨름을 해갖고 성공했습니다. 아로니아 식초 성공한 사람 전 세계에 제가 논문 다 지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했는데, 예, 좀 틀렸어요. 이거 순수 아로니아 식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 이렇게 꽃이 이래 있는 거 있죠. 예. 초록색은 아로니아 식초고 이렇게 연두색 있는 거는 아로니아 식초하고 그 밤꿀 식초를 섞었습니다. 밤꿀 식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드셔도 좋고요. 나중에 한번 음미를 한번 해보세요. 맛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발효 안 합니다. 처음에는 발효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서 시작을 했다가 이거 아니다 해서 이거 효소에 대한 거였죠. 적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걸로 해가 이건 제가 쓴 책입니다. 나중에 질문 잘하시면 드리려고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질문이 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왜 하냐
부패 방지. 제가 음식 박람회 한데 거기 많이 찾아다닙니다. 가서 장아찌, 한국의 발효 해가 장아찌를 담아놓으면 무조건 다 알아요. 이거 몇 대 몇입니까? 하면 다 알아요. 심한 데는 1대 1.2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재료고 1.2는 당입니다. 그래야 먹어요. 근데 충분히 지금 뭡니까? 그렇게 안 하고 발효라는 긴 발효를 기다리지 않아도 오늘 시작해서 내일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우리가 하자는 그런 거죠. 이 결국 우리가 이거 이제 설탕을 절이고 뭘 하는 거는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하면은 기질에 있는 그 영양소를 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삼투압을 시키는 거죠. 그게 저농도에서 영양소가 저농도에 있는 걸 갖다가 예, 고농도 당을 넣죠. 설탕이나 뭐 다른 걸 넣습니다. 넣게 되면 여기 진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빠져나와요. 자, 얘들이 뭔 줄 아십니까? 이때는 얘들이 위쪽에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농도에 따라서 위에 생길 수도 있고 밑에 생길 수도 있는데 얘네들 미생물이죠. 발효는 미생물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걸 만약에 진하게 해놓으면 미생물 없습니다. 그 다 해봤습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미생물이 처음에 윗부분에 살려고 나타납니다. 나타났다가 나중에 되면 얘 살이 빠져버렸어요. 살 빠졌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없어져 버려요. 죽어요. 없어요. 그래서 진한 설탕물은 여러분들 발효는 발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게 발효액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추출물에다가 청이죠. 그것도 일반 청이에요. 진한 청이죠. 거기에다가 물 타갖고 먹는 거예요. 미생물이 거기 있을까요? 없어요. 그 타먹는 데에.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며칠 나눠야 돼요. 계속 뚜껑 열어놓고 미생물아 오너라 이러면서 막 기다려갖고 조금 새콤하게 되면 먹으면 되는데 이게 뭐야 그런 맛이 돼요. 전 다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집어넣는데 그렇게 되면은 발효가 되겠죠. 자, 저희 집에 있는 위상장 현미경입니다. 저 두 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요. 전 저게 막 그냥 돈만 생기면 모으고 이래가지고 꽤 좋습니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심한 거는 1억 5천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런 거를 좀 샀어요. 자, 그럼 1억 5천 줬나? 저 대학하고 뭐 이랬는데요.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가깝해서 안 되더라. 지금 보고 싶어요. 있나 없나.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주는 걸 제가 검사를 다 해봤어요. 제가. 자, 미생물의 크기를 보면 마이크로미터로 계산합니다. 마이크로미터로. 마이크로미터는 1mm를 쉽게 계산하면 1mm를 갖다 계산하면 1000분의 1로 쪼갠 겁니다. 0.001. 혹시 할 일 없으시면 오늘 가죠. 1mm를 한번 1000분으로 쪼개보세요. 안 쪼개지죠. 위에서 다 죽지 않나요? 위가 다 죽일 만큼 그다지 능력은 없어요. 다 못 죽여요. 여러분들 누가 죽인다 그러면 어쨌든 살려고 하죠. 누가 저기 뇌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수라도 써서 살려고 하거든요. 얘네들도 그럽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고 해가지고 살아가고 장까지 갑니다. 한 마리만 살아 들어가면은요 그게 또 뭡니까? 평정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아주 미생물 멋집니다. 사랑스러웁니다. 사랑스러워 죽겠어요. 걔도 눈, 코, 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화 좀 하게.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해요. 얘들아, 항상 뭐 발효해놓고. 얘들요, 제가 키울 때 그냥 키운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축산업, 대단한 축산업을 하시네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키우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얘들한테 이거 담을 때요, 그냥 해놓고 던져놓지 않습니다. 부탁해. 잘 부탁해. 그럽니다. 그럼 그 애들 어때 먹노? 그래. 어떻게 지 운명인데 뭐 내 속에 들어가지는 거. 그래서 부탁한다 한 거 하고요. 사랑한다 한 거 하고 그냥 내미는 거 하고 미생물 분포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느 쪽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미생물 분포도의 밀집도가 높고 잘 되는 걸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걸 하겠습니까? 잘 되는 걸 해야 되겠죠. 그 잘 되는 거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부탁한다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처음에는 웃기더라고, 내 혼자서. 얘들아, 부탁한다, 이러니까, 이건 사람도 안 되게 뭐한 짓이야. 그래 되는데, 나중에는 지금 사랑한다, 안 한 게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뽑아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람수도 재고, 뭐도 재고, 똑같이 했는데,
어떤 거는요, 거기다가 사랑한다 글 써놓고요, 하트 붙여놓고, 뿅뿅뿅 붙이나 않고, 요런 거 딱 해가지고 나눈 거 하고요. 그냥 밑자로 해놓은 거 하고. 미생물 분포당 완전 달라요. 활동력도 달라요. 미생물. 혈관 건강에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살짝 지나갔죠. 뭘 것 같습니까? 혈관 청소의 기제. 천년 발효식초입니다. 그럼 천년 발효식초 드십시오. 여러분들이 발효해서 드시면은, 와, 그냥, 그, 철관, 여러분들, 독해서 못 먹겠다. 근데 독하게 먹지 마세요. 매일, 매일 조금씩 먹게 되면 청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요거 수술 안 하고, 이런 거 수술 안 하고, 그냥 맨날 저걸 합니다. 식초 잡섰나요? 식초 잡섰나요? 그러니까 지금요, 식초 엄청 열심히 드시고 계세요. 식초는요, 사과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발효시키는 건데, 저는 시간이 걸리니까 종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과식초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요, 종균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불러서 이렇게 부르는 거나 그 안에 있는 걸 키우는 거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로 주입시켜가지고 하는 걸 갖다가 종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나나 식초 만드는 과정입니다. 과정에 이렇게 액체에 나온 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바나나 식초가, 저게 오리지널 바나나 식초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 이런 거고요. 자, 발효 식초는, 그 발효 식초에 있는 유기산 아시죠? 혈관 청소의 으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좀 도움이 됐습니까? 네. 예, 그럼 박수 한번 치고 가실게요. 크게 쳐주세요. 네, 저희 한국의과학연구원 우리 연구원이신 우리 현진영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오늘 모든 저희가 토크쇼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박사님 이쪽에 좀 자리에 네. 착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